안녕하세요. 음악과 편견 에우이 원 역을 맡고 있는 배우 김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뽑아보겠습니다. 너무 예쁘게 되었어요. 콜린스나 키티처럼 우스꽝스럽거나 극단적인 캐릭터들을 많이 상대하셔야 하는데 상대 배우님을 보고 웃음을 참기 어려웠던 순간이 있나요? 당연하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정말 웃음을 참기 힘든 순간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언제나 나는 프로다 라고 생각하고 정말 웃음을 참으려고 노력합니다. 진짜 여기서 웃음 끝이다. 내 연기는 끝이다. 나는 프로다. 나는 이 순간을 이겨내야 한다. 는 마음으로 이게 정말 좀 어쨌든 재미있는 순간에는 사실 좀 웃음이 터져도 관객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진지한 순간에 약간 실수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이를 악물고 저 상대방을 내가 끝까지 데려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네, 극복하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나는 프로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진짜 정말 진지하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배우님 언제부터 그렇게 예쁘셨고 지금 이 순간도 왜 이렇게 빛이 나고 대체 언제까지 아름다울 예정이신지 너무 궁금해서 밤마다 잠이 안 와요.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처음 그 순간도 그 모습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깨닫기도 전부터 전이었거든요. 이제 숙면하세요. 다음 질문. 아, 오만과 편견 연습 중에 가장 웃겼던 에피소드는? 웃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는 가장 그 거의 마지막에 리허설 했을 때 밝혀도 되나? 홍우진 배우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저희 청혼신 하잖아요. 리지랑 다하씨로서 되게 멋있게 다 고백을 하고 집 안으로 딱 들어오면서 바로 제인 언니로 바뀌어야 되는데 저 문으로 걸어 나가시더라고요, 연습 중에. 그래서, 어디를 가시나? 다하씨, 어디 가세요? 근데, 갈 길을 모르고 저 뒤로 걸어 나가시는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가끔씩 그렇게 씬 하다가, 정처 입고 다른 데로 자꾸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초반에 연습하면. 그래서, 그 순간에 본인도 이상하다는 걸 아는데,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그 물음표 떠 있는 그 순간들을 이렇게 맞은편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되게 외로운 다하씨의 그 등장미를 이렇게 보았던 그런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네요. 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을 제가 한번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뿅. 저가 여기 뒤에 다 보거든요. 체력 소모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배우님만의 특별한 건강관리 팁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건강관리 팁. 아, 되게 멋있게 말하고 싶은데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그럽니다. 그리고 약간 운동을 조금 더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이 공연 하기 전에는 확실히 조금 힘을 많이 써야 되니까 잘 먹고 조금 운동, 근력 운동 같은 거 조금 더 많이 하고 공연해요. 뿅.
좋은 선. 짠. 배우님과 가장 닮은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 있는 인물들이 어쨌든 제가 연기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를 통해서 어떤 인물들이 다 나오다 보니까 인물들마다 닮아있는 구석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철없음이 리디아와 닮아있고 약간 주책맞고 푼수 같은 건 베네부인과 닮아있고 그리고 제가 약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가서 약간 쌈닭처럼 싸우고 막 그러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니즈와 닮아있고 약간 활기차고 막 씩씩하고 이런 부분들은 니즈랑도 많이 닮아있는 것 같고 그 호탕함은 빅리와도 닮아있는 것 같고 또 깍쟁이 같은 거는 캐롤라인과 닮아있는 것 같고 그냥 골고루 어쨌든 제가 다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의 닮은 부분을 조금 특화시켜서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닮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오, 그런 것 같네요. 네. 짠. 아유 이거 제 입으로 이렇게 연기밖에 모를 것 같은 운선 배우님, 요즘 즐겨하는 취미 생활이 있으신가요? 취미 생활. 저는 쉴 때나 취미생활 뭐 음악 많이 듣고요. 그리고 뭐 한강 같은 데 가서 산책하고 근데 요새는 코로나라 밖에 많이 못 나가다 보니까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창문 열어놓고 최근에 날씨가 계속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창문 열어놓고 창가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한껏 이 계절을 만끽하는 시간을 보냈었어요. 뭐 취미생활 같은 거는 저는 여행 많이 가고 음악 많이 듣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네, 뽑으면 된다. 어우, 너 뭐, 뭐가 이렇게 많아. 아, 열일 후 쉬는 날은 어떻게 보내세요? 배우님만의 편안한 휴일을 보내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요즘에 일찍 일어나기를 하고 있어서 별일이 없어도 알람을 꼭 맞추고 7시 반에는 일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도 그러니까 하루를 좀 알차게 좀 보내고 싶은 생각엔 청소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냥 막 깔끔하거나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청소하면서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리정돈하면서 머리를 식히는 편이에요. 여러 역할을 연기하시는데 자신이 연기하는 역할들 중 가장 애정이 가거나 유독 웃기다고 생각하는 역할은? 애정 가는 역할들이 있어요. 다 애정이 가지만 그 중에 이제 약간 모두가 미워할 수도 있는 캐롤라인도 자기 감정이 솔직하고 뭐 샬롯도 마찬가지고 미세스 베넷도 자기가 원하는 거에 막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런 역할 할 때 되게 재밌어요. 어떤 사람의 그런 결함과 또 장단점을 다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런데 유독 웃기다고 생각하는 역할은 이거는 저보다 이제 파트너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고 좋아해주는 역할인데 제가 연습 기간 동안 데니 장교를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하지? 근데 한 번은 자기 직전에 문득 생각이 나서 혼자 웃었어요. 이렇게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데니 장교입니다. 아, 데니 장교. 에. 연습실 에피소드 하나만 말해주세요.
지금 막 생각나는 걸 하자면 그 뭐 엄마가 예진 빅리 씨가 왔다 예진 얼른 내려와라 한 다음에 빅리가 찾아와서 부인 하고 인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걸 한 무한 반복으로 한 몇 번을 하다가 제인 얼른 내려와라 뭐해 이렇게 지라니까 너무 웃겼다니까요. 뭐해 네,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연극 오만과 편견이 정말 재미있게 절찬리에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따뜻하고 정말 재미있게 소소하게 웃음도 많고 감동도 있고 그런 너무 좋은 공연이거든요. 여러분들 극장에 많이 오셔서 이 쌀쌀한 가을을 저희와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극장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또 이런 재미있는 만남을 가져볼 수 있어서 참 좋기도 하고 직접 만나뵙지 못하는 건 아쉽기도 하네요. 뭐 즐거운 시간이 되셨다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공연까지 힘내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그때 만나요. 저 이상해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축하합니다.